되찾을 인생의 봄. 내가 경험한 팽창강 임플란트. 어르신 수술 받으신 지가 언제, 얼마나 됐죠, 이제? 6개월 넘었어요. 병원에 오신 거는 재작년에 오셨었네. 한 번 왔다가 또 한 1년인가 2년 있다 다시 온 거예요. 맞아요. 그 생각하고 거기서 온 거예요. 할까 말까. 처음에 고민이 많으셨다, 그죠? 에, 그래요.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돈 문제도 있지만 돈 문제보다도 괜히 이제 할까 말까 많이 망설였어요. 나이도 있고 해서. 어르신은 올해가 만으로 80 되셨다고 나오네요. 이제 한 6개월 되셨는데 써보시니까 어때요, 어르신? 그저 뭐 아무튼도 안 했을 때보다 낫죠. 수술 안 했을 때보다 낫더라? 네. 뭐 불편하거나 이런 건 없으셨어요? 별로 불편한 건 없었어요. 이게 사실은 임플란트니까 뭐 들어왔을 때 이물감이 느껴진다던가 뭐 그런 건 없으셨어요? 그전 보도 암체도 그 감각은 좀 틀렸죠. 감각은 처음에 틀렸더라? 네. 근데 써보니까 어떠셨어요? 써보니까 발기 안 되는 것 되니까 괜찮았어요. 괜찮았어요. 알겠습니다. 어르신은 고민을 많이 하셨잖아요. 한 2년간. 근데 막상 해보시니까 할만하다 아니면 뭐 아예 못하겠다 어떠세요? 글쎄, 미리 좀 했으면 조금 낫을 건데. 미리? 뭐 해서 뭐 나쁜 것도 없고 그냥 괜찮아요. 그렇죠. 이게 뭐 이거 한다고 뭐가 싹 다 바뀌고 이런 것은 아니니까요. 근데 쓰시는 거에 하여튼 문제가 없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 뭐 그 늦게라도가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. 제가 봐서는. 굳이 뭐 막 일찍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아주 기다렸다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마음에 들 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해보 이런 건 좀 별로더라 이런 게 있으셨어요? 글쎄요. 뭐 사실 온 때는 이게 조금 거북할 때도 있고 좀 마음에 안 들을 때도 있었지만 별반 없었어요. 별반 이젠 그런 건 없더라. 하고 나서 처음에 좀 불편하셨겠죠. 뭐 편할 수는 없잖아요. 근데 지금은 하여튼 불편하신 건 없다. 네, 별로 없어요. 어르신은 연습을 열심히 하셨나 봐요. 예, 저 간호실장이 시키는 대로 하긴 했어요. 그러나 간호실장이 시키는 대로 전부는 무더고 조금씩은 했어요. 조금 하신 게 아닌 것 같은데. 왜냐하면은 어르신 수술 전에 길이가 10cm였고 수술 직후가 11.5cm였거든요. 오늘 왔을 때 길이를 재보니까 벌써 11.5cm가 됐어요.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신 거예요. 잘 하신 거예요. 저희가 사실 뭐 매일 하세요 말씀드려도 매일 어떻게 해요. 다 그렇게 못 하시죠. 근데 가급적 매일 하세요. 그 얘기거든요. 근데 어르신은 굉장히 잘 하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부터는 막 내가 길이에 욕심이 없다 하시면은 연습은 안 하셔도 돼요. 근데 조금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 하시면 연습하셔도 좋아요. 그래서 아주 좋아요. 굵기도 뭐 아주 좋고 사이즈가 어르신 사실 원래 사이즈가 좋은 편이세요.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제가 보면. 근데 뭐 그 사이즈 거의 다 돌아왔으니까 사이즈 아주 준수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볼 땐 되게 잘 됐어요. 원장님 덕분이죠. 어르신이 잘 연습하셨으니까 그렇고요. 하여튼 별 문제 없으시면 이제 연습 안 하셔도 된다 보시면 되고요. 별게 없으시면은 한 6개월 있다가 앞으로 6개월 있다가 한번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때 오셨을 때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. 그래요. 경과 좋으십니다, 어르신. 예. 뭐 별일 있으면 가까우니까 이제 직접 찾아올게요. 예, 그러세요? 예, 가시죠. 예. 고생하셨어요.